저 연설하지 말고 계속 김민석 하는 거 들으면 기분이 더 삼삼할 것 같은데 그냥 하지 말까요? 왜 돌아왔을까? 왜 나는 다시 영등포로 돌아왔을까? 왜 저는 다시 영등포로 돌아와서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까? 왜 저는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혹독한 비판을 받으면서 때로는 국민들 앞에 서고 마이크를 잡는 것조차 두려웠는데 왜 김민석은 굳이 다시 정치에 돌아오기를 했을까? 그것도 왜 다시 영등포에 돌아오기를 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김민석이 다시 돌아온 이유는 이곳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김민석이 다시 돌아온 이유는 국민들과 함께 몸부림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돌아와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영등포에서 반드시 영등포가 잘 되는 모습, 대한민국이 잘 되는 모습 끝까지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지역에서 시의원, 구의원을 했거나 하고 계신 또 구청장을 지내셨던 분들 함께 저의 선거를 돕고 계신 공동 선대위원장들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반가운 얼굴 많으셨죠? 저는 보고 드립니다. 이제 영등포을에 민주당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민석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첫 정치를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 정치의 첫 번째 원칙은 정치는 끌어안는 것, 보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의 민주당은 모두가 모두를 끌어안는 완벽한 포용의 지역 정치를 실행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저희는 보았습니다. 지역에서 정치를 한다 하고 그동안 왔다 갔다 하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주민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때 혹은 방역을 하고 혹은 청소를 하면서 주민들의 곁에 다가갈 때 얼마나 따뜻하게 반기고 환영해 주시는지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등포에 민주당은 봉사하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영등포를 위해 민주당은 공정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안에서 혹은 새롭게 정치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20대, 30대, 40대 많은 새로운 분들 가운데서 이 지역에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새로운 김민석을 만들고 새로운 조기영을 만들고 새로운 유관상을 만들고 새로운 시의원, 새로운 구의원, 그리고 잘하는 시의원, 잘하는 구의원, 잘하는 분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멋들어진 공정한 민주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인사드렸던 우리 공동선대 위원장 모두 이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여러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마 곳곳에 계실 겁니다. 같이 손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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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만에 돌아오는 과정 쉽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 과정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네, 여기 이렇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배운 것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끝났다, 이런 평가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씩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0년 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 한 사회인으로 과연 다시 설 수 있을까 회의하고 회의했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제게 참으로 귀중한 것을 남겼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이 어떨 때 극단의 고독을 느끼는지, 사람들이 어떨 때 극단의 어려움을 느끼는지 그 느낌을 함께 할 수 있는 약간의 공감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김민석은 기도합니다. 당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선된 후에 더욱 겸손해지기를 기도하고, 김민석의 승리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 다 같이 먹고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민석에게 다시 기대해 주십시오. 김민석이 기도하는 정치, 김민석이 갈구하는 정치는 이제 김민석의 승리, 김민석의 상승, 김민석의 성공이 아니라 이 나라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상 가장 공부를 많이 했다는 4대 성인 중 한 사람 공자가 가장 즐겨 읽었다는 책 주역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절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김민석, 내일 이후 더 낮추겠습니다. 모레 이후 더 낮추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어려운 사람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살만한 세상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최대한 낮추고 함께 뛰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네를 바꾸고 싶습니다. 바로 저쪽 이 백악관 뒤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제가 대학 시절 자취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은 스포츠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을 찾던 저의 후배 중에는 87년 민주화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열사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박종철을 기리는 기념관이 관악구에 만들어지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김민석은 이 지역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1등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김민석의 정치를 1라운드와 2라운드로 나눠본다면 오늘 이후 펼쳐질 2라운드와 달리 김민석의 1라운드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얕았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국회의장을 지낸 티머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All politics is local.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다. 저는 그것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왜 정치는 지역에 뿌리박아야 하는가? 그것은 국회의원 하나하나, 시의원, 구의원 하나하나가 뿌리박고 있는 바로 이 지역에 숨쉬고 살고 일하고 있는 우리의 법과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정치, 지역에 기반한 정치, 5905 영등포 14번, 13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역에서 하루하루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얼굴과 숨결 속에서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 일상 속에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치를 통해 김민석의 2라운드 정치는 거창한 이상과 세계를 향한 꿈뿐만이 아니라 한 손에는 김민석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인 민족과 세계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매일매일 이 거리에서 부딪히는 일상의 사람들과 함께 지역을 붙잡고 그렇게 지역에 뿌리박은 정치를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꿔봅시다.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봅시다. 김민석이가요 조금 커가지고 돌아왔어요. 김민석이가 여러분의 아들인데 20년을 나갔다 왔는데 고생을 직사게 했는데 고생만 한 줄 알았더니 공부도 좀 했고 중앙당에서도 좀 더 먹어주고 그림도 크게 그릴 줄 알고 그림을 그리면 관찰할 줄도 알고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우면 이번에는 돈을 마구 부어야 한다 하면 꼭 김민석이 얘기를 들은 건 아니겠지만 트럼프도 따라하고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재부의 관리들이 반대하다가도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새롭게 그림을 그려낼 줄 알게 성장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림동 남부사업소, 유수지 문제, 그리고 대림동의 경제특구, 대박천 병원, 교육혁신타운, 여의도의 재건축, 여러분들이 수반하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고 강력하게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좀 도와줍시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은 됐는데 대통령이란 게 사실 대통령의 힘 하나만 가지고는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밀어줘야 합니다. 구청장만 해도 구의회에서 밀어주지 않고 맨날 시비를 걸면 동네 청소하나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야당이 화끈하게 시원하게 밀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관계가 지금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끊임없이 시비를 걸던 야당이 남북관계가 잘 풀려갈 때조차 시원하게 박수 친 적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정말 온 국민이 걱정에 빠졌는데 이제 하루라도 빨리 추경해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정말 가다 못해서
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다행이긴 하지만 얼마나 시간을 끌었습니까?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임기 2년을 보내게 하실 겁니까? 대통령에게도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19 상황에 그래, 그래도 코리아가 잘한다, 문재인이 잘한다 이렇게 박수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박수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발목을 다시 잡을 겁니까? 여러분, 폭주를 한다고 하는데 폭주가 도대체 무엇이 폭주입니까? 우리는 많은 정부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판한다고 해서 검찰에 끌려간 사람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비판한다고 해서 그런 시위에 물대포를 쏘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비판한다고 해서 잡아가지도 않고 물대포를 쏘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폭주입니까?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한민족의 역사, 언제 한번 나라가 어려울 때 뭉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임금이 제대로 못할 때조차 운명들이 일어나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뭉쳐서 단호하게 단결하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힘을 실어주십시오. 국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저의 정치적 꿈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늘 경탄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을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던 백범 김구가 해방 이후에 그에게 당신은 어떤 나라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참으로 놀랍게도 그는 군사 강국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는 경제 강국이라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생을 일제와 싸워서 일제로부터 테러리스트로 비판받던 그 남자, 우리가 존경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김문은 나의 꿈은 이 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문화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꿈은 마치 운명처럼 예언처럼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BTS의 젊은이들이 UN 총회장에서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연설을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의 감독이 당당하게 전 세계 영화를 압도하는 영화를 내놓을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이제 그러한 대한민국의 저력이 전 세계가 가장 큰 고난을 받고 있는 인류의 재난인 코로나19 상황에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운명처럼 고난을 극복해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은 이제 세계의 진정한 문명국가 선진국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오늘을 지금으로부터 1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영국보다도 프랑스보다도 독일보다도 이스라엘보다도 위대하게 어려움을 극복해낸 나라, 어렵지만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정보를 나누고 우리의 지혜를 나누고 함께 극복하고자 리더십을 공유한 나라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일,
그것은 우리가 뭉치는 것입니다. 뭉쳐서 시민의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저는 지난 20년 복귀하고 복귀했습니다. 김대중으로부터 참고 참고 또 참는 인내를 배웠고, 노무현으로부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의 자산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석은 이제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석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아무리 제가 떠들어도 내일 떨어지면 꽝입니다. 당선시켜 주실 거죠? 당선시켜 주실 겁니까? 영등포의 아들 돌아왔는데 뜨겁게 맞이해 주실 거죠?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부탁드려도 무조건 들어주실 겁니까? 그러면 오늘 내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내가 아는 영등포 사람 먼땅 전화든 문자든 투표해라. 이미 사전 투표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전화하고 부탁해서 김민석이가 현재 여론조사에 우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당선의 입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거는 대충 마지막에 목이 갈 때쯤 끝난다 그럽니다. 제 목이 갈라 그럽니다. 이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일 좀 해보고 싶거든요. 도와주실 거죠? 이 소리가 화끈하지 않으면 안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도와주실 겁니까? 감사합니다. 김민석이 한 가지는 약속하겠습니다. 전과 달라진 김민석을 보시게 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겸손해지기를 기도하고, 매일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더 나아지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그런 실천을 하기를 기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몸이 바스러져라 열심히 뛰어서 제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영등포의 가족들께, 영등포 국민 여러분들께, 그래 정치인 김민석이를 다시 불러내고 살려내기를 잘했다 이렇게 되돌아키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자, 우리 한번 크게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영등포를 하면 1등포로, 김민석을 하면 이번에 확실하게 국회로 합시다. 영등포를 김민석을 국회로. 네, 이상 오늘의 마지막 인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한 시민이 지갑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혹시 주위에 지갑... 김우성 최종 후보의 당선으로 우리